요즘 증권사에서 벤처기업 비상장 증권 등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에 가입하는 분들 많으시죠. 신기술과 고수익 이런 말들에 혹하기 쉬운데 자칫 사모펀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안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. 신기술 조합은 증권사 등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가 설립한 조합으로 보통 땡땡 펀드란 이름의 상품입니다. 주로 바이오나 ICT 등 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데 투자 성공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입소문에 약정 금액이 2년 새 60% 넘게 급증했습니다. 16년 이후 증권회사가 신기술 금융사업자를 겸용이 가능해졌거든요. 사모펀드가 최근 1, 2년 사이에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서 증권사나 고객들에게 권유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. 문제는 신기술 사업 조합 투자가 투자자 안전장치 면에서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우선 손실 감당 능력이 있는 전문 투자자나 적격 투자자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와 달리 사모 신기술 조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나 조건 없이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도 아니어서 증권사는 투자자 위험 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시킬 의무도 없습니다. 사실상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. 금융감독원은 신기술 조합 투자 시 투자 대상 회사의 사업이 실패할 경우 원금 전액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, 또 일반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습니다.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.